총알 하나 잃어버렸어. 안녕 친구들, 나야. 오늘은 이거 소개해볼게. 레고 닌자고 레거시 71736 볼더 블래스터야. 내가 닌자고에서 이런 비행기 느낌의 제품은 처음 사보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디자인 자체는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 박스 디자인은 이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나와줬고, 바로 뜯어주면 레고 봉지 4개, 설명서랑 스티커 들어있는데 스티커는 생략할게. 마지막으로 조종석 창문이 들어있어. 내가 얼마 전에 아이패드 샀잖아. 설명서를 보면 이런 바코드가 있는데 레고 설명서 읽어주는 어플 하나 받아서 저 바코드를 찍어주면 아이패드로 레고 설명서도 볼 수 있더라. 진짜 신세계였어. 여튼 1번 봉지부터 뜯어주고 조립 시작. 일단 골드 닌자 카이부터 만들어줄게. 원래 닌자고 피규어는 부품통으로 직행했는데 요즘 닌자고에 빠져서 골드 피규어는 모으고 있어. 골드 피규어라 그런지 이렇게 생긴 받침대도 하나 있는데 바로 합체해주면 뭔가 더 특별해 보여. 근데 이게 끝이야. 두 번째 피규어는 무슨 로커같이 생긴 애 있는데 뼈로 만든 도끼 하나 들고 있더라. 얼굴에 뱀 문신도 있고 조금 무섭게 생겼어. 이 제품은 크기는 작은데 피규어가 많아. 세 번째 피규어는 로이드야. 뭔가 정글에 서식하고 있는 버전 같아. 보통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1번 봉지에 피규어가 3개나 들어있어. 1번 봉지는 피규어만 만들어주면 반은 끝나더라. 이제 정글에 있을 법한 감옥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데 감옥이 겁나게 1차원적이야.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탈옥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2번 봉지 뜯어주고 이 제품의 메인 기체를 만들어볼게. 내가 애니를 안 봐서 원작과 비교는 못하지만 굳이 원작을 몰라도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 볼더 블래스터의 본체부터 만들어주는데 톱니바퀴 브릭이 사용되는 거 보고 벌써부터 기믹이 기대되더라. 여튼 조금만 더 만들어주면 1번 봉지는 완성. 솔직히 아직은 너무 초라하네. 바로 3번 봉지 뜯어서 보강해주자. 본체를 이어서 만들어주는데 사실 딱히 할 말이 없네. 레고 소리 한번 듣고 올래? 이런 거 하나 만들어주는데 사실 이게 뭔지 모르겠어. 본체랑 합체해주면 이런 느낌인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예뻐. 근데 생각보다 크기는 크더라. 본체 앞부분 만들었으니까 뒷부분도 만들어주면 3번 봉지도 완성이야. 이 정도까지 만드니까 제법 그럴싸한 것 같아. 이제 마지막 4번 봉지 뜯어주고 피규어부터 만들어줄게. 마지막 피규어는 코리야. 나름 예쁘게 나온 것 같은데 머리가 내 취향이 아니라 조금 아쉬웠어. 이제 본체는 거의 다 만들었으니까 날개 만들어볼게. 일단 이런 느낌으로 왼쪽 날개부터 하나 만들어주고 같은 방식으로 오른쪽 날개도 만들어주는데 개인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라 살짝 지루했어. 여튼 합체해주면 날개도 완성이야. 사실 본체까지만 해도 그냥 기차인 줄 알았는데 확실히 날개가 있어야 비행기 같더라. 이제 본체와 날개 사이의 마감 작업이랑 보조 날개도 양쪽으로 만들어주고 받침대와 조종석 창문만 달아주면 마지막 4번 봉지 완성이야. 근데 누가 봐도 미완성이라 너무 당황스럽네. 뭐지? 뭐야, 아니 어이없네. 아니 나는 4개밖에 없는 줄 알고 지금 재료를 엄청 찾았거든? 아니 아무리 찾아도 재료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5번째 봉지를 안 꺼낸 거였어. 어쩐지 뭔가 재료가 너무 적더라. 진짜 마지막 5번 봉지 뜯어줄게. 5번 봉지는 메인 기체 앞부분, 블래스터가 나가는 부분이야. 일단 이렇게 생긴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생긴 것도 하나 만들어줄게. 바로 땅바닥에 내려놓고 박수 한번 쳐주면 똑같은 거 4개 만들어지는데 바로 막대기랑 합체해줄게. 제법 그럴듯한 블래스터 완성이야. 이제 본체랑 결합해주고 총알도 넣어주면 레고 닌자고 레거시 71736 볼더 블래스터 완성이야. 일단 완성하고 보면 확실히 레고는 실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진보다는 훨씬 예쁘더라. 근데 기체도 예쁘긴 한데 59,900원짜리 제품에 피규어가 4개나 들어있어. 이렇게 4개 들어있는데 첫 번째 피규어는 카이야.
황금 닌자 버전으로 나왔는데 솔직히 황금 닌자라 조금 더 단조로운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이상하게 황금은 특별해 보여. 복면을 벗겨주면 환한 얼굴이랑 웃는 얼굴 투페이스로 되어 있고 전용 받침대랑 결합해주면 보다 더 멋스럽게 연출해줄 수 있더라. 두 번째 피규어는 로이드야. 나시차림과 들고 있는 칼의 모양을 봤을 때 뭔가 정글에 나올 법한 포스로 나왔어. 나름 귀여워. 얼굴을 보면 심각한 얼굴이랑 웃는 얼굴 투페이스로 되어 있어. 세 번째 피규어는 콜인데 무기도 없고 가장 단순하게 나온 듯한 느낌이지만 이 제품의 메인 피규어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콜이 아닌가 싶어. 콜도 얼굴을 보면 웃는 얼굴과 환한 얼굴 투페이스더라. 마지막 피규어는 아이조라는 아이인데 살짝 폭주족 같으면서도 조금 무섭게 생겼어. 그냥 내 느낌인데 악당일 것 같아. 다음은 이렇게 생긴 정글 감옥이 있는데 보기에는 조금 허술해 보이지만 기믹이 하나 있어. 문이 이런 느낌으로 열리고 피규어 넣어주면 다시 닫아줄 수 있어. 나름 무시무시한 것 같아. 이제 대망의 볼더 블래스터 살펴볼게. 전체적인 모습인데 영상에 잘 담기는지 모르겠네. 진짜 실물이 상당히 예쁜 제품이더라. 전체적인 디테일뿐 아니라 기믹도 할 말이 많아. 일단 기체 앞부분에 있는 블래스터가 정말 예쁘고 날개는 보조 날개와 메인 날개로 이루어져 있어. 몸통을 자세히 보면 기믹을 암시하는 톱니바퀴가 달려있고 총 부품으로 기계적인 디테일을 살려놨더라. 조종석 창문은 이 제품에 처음 나온 부품 같은데 기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뒷부분은 메인 날개와 부스터의 조합이 상당히 깔끔하게 나와줬어. 또 정말 좋았던 게 이런 느낌으로 기체 밑부분을 편하게 잡을 수 있고 기체 자체의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서 가지고 놀기에도 좋을 것 같아. 보조 날개는 양쪽으로 움직여줄 수 있고 조종석을 열어주면 감옥에 있는 콜을 석방해주고 앉은 자세로 탑승시킬 수 있는데 콜이 생각보다 너무 딱 맞게 들어가서 기분도 좋고 들어가 있는 모습이 상당히 예뻐. 이제 마지막 기믹인데 이 톱니바퀴를 돌려주면 생각보다 겁나게 멋있더라. 다시 해보자. 진짜 빨라. 우와. 오, 생각보다 세다. 총알 하나 잃어버렸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 총평을 간단하게 해보면 피규어도 많이 들어있고 볼더 블래스터도 개인적으로는 흠잡을 곳 없이 잘 나온 것 같아. 특히 블래스터 발사 기믹이 생각보다 정말 타격감이 좋더라. 가격도 6만원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어. 마지막으로 썸네일 하나 찍고 난 더 멋진 작품으로 돌아올게. 안녕.